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시원하게 연출하기 좋으면서 컬러감도 시원해서 한여름까지 입으시기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일단 기본 티인데 우리에게 기본 티고요. 소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스커트도 폴리 소재인데 지짐이 원단이라서 되게 통기성도 좋고 시원해서 이런 코디로 좀 데일리하면서 여성스럽게 입어주셔도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 티는 제가 그냥 딱 기본 티네?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핏도 괜찮고 그리고 이 원단이 화면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면만 있는 게 아니고 텐셀이 혼방인데 텐셀이 이제 레이온 소재처럼 그렇게 실키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면 실캔 면이랑 텐셀이 이렇게 혼방이라서 되게 얇은데 강연사 면처럼 되게 실키하면서 근데 강연사 면보다는 뭔가 더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분또 소재인데 더 좋은 분또 소재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통기성 있게 한여름까지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어깨 따로 절개 없는 나그랑 핏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박시한 듯 싶지만 저는 통통66이고 통통66인 제가 입었을 때 낙낙한 핏 그리고 어깨는 내 몸에 맞게 연출되기 때문에 딱 예쁘게 떨어지면서 소매가 약간 이렇게 삐죽하기 때문에 오히려 팔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약간 팔뚝 부자인데 약간 커버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요. 전체적으로 다 기본 핏인데 입었을 때 이 느껴지는 원단이 되게 폴리도 아닌데 되게 힘 있는 면인데 실키하고 되게 독특하다 하실 거예요. 되게 면 같은데 되게 시원하고 여튼 그렇거든요. 텐셀 혼방이라서 그렇고 텐셀 소재가 뭐 조금 가격대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소재 변형도 없고 또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저는 늘 그렇지만 면백은 잘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혼방된 걸 보여드리는데 그래야 훨씬 더 세탁 후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올려드린다 그런 거 어필 살짝 해보고요. 길이는 제가 지금 요거 빼기가 좀 그래서 길이는 제가 청바지랑도 먼저 입어봤는데 와이존 충분히 가리는데 주화에서는 다 하이 예쁘게 잘 나오니까 살짝 넣어주셔서 입어주셔도 되고 그냥 딱 단품으로 연출하셔도 어색함 없는 길이감이라서 정말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고요. 이 스커트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나염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많이 포인트 되는 거 저도 약간 베이직한 스타일 좋아하는지라 잘 안 올려드리는데 여름에 이런 체크 패턴은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원단 자체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 또 컬러감도 시원해 보여서 약간 포카리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시원시원하게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컬러는 블랙이랑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앞쪽은 이렇게 핀톤 주름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뱃살이 조금 눌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고 낭낭하게 연출 가능하고 오른쪽으로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입고 벗고 할 때도 되게 편하고 안감도 있고 그리고 없으면 아쉬운 포켓까지 있고 근데 가격 너무 좋고 그래서 저처럼 기본 면티나 아니면 제가 요즘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시원한 니트류들 함께 레이어드 해서 조금 여성스럽고 시원하게 연출해 주시면 포인트 되면서 또 너무 과하지는 않은 그런 체크 패턴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려 볼게요. 추천드려요.